거야. 2절까지 다 듣고 싶은데. 자, 이번에는 이용재 노래교실의 우리 회장님이시잖아요. 화선지 사랑이라는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 올려보세요. 어디 가셨어요? 방바리아님. 아이고 타이밍이. 그러면 오셨어요. 예예예. 예, 예. 화선지 사랑이라고 또 역시 이용재 선생님 노래를 예, 또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홍정표님의 오빠는 잘 있단다까지 두 분 예. 그 저기 준비를 해드릴게요. 오빠는 자리다까지 준비해주세요. 네, 저기 이분은 예배는 아니라 1분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1절만 저희는 모시도록 할까요? 아니 아니요 해야 돼. 그러면은 이분은 그냥 2절까지 우리 모시자. 2절까지 하자. 보통 3절 2절까지 불러요. 2절
막 있어가지고 너무 귀엽잖아요. 아, 저 오늘 아까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우리 저쪽 자제에서 무슨 얘기 했냐면은 남자분들 여기 오늘 회원분들 많이 오셨어요. 우리 팬클럽인데 우리 그냥 여자들끼리 사나예요. 화내지 말래요. 우리 10년 한 번씩 남편을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그래요?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는 세상이에요? 세상하시는 분들 이따 따로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신랑한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곱게 곱게 자랄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같이 계고 오신 분들한테 서로가 이참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자, 옆에 보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이런 말씀을 좀 자주 해주셔야 그래서 눈물을 감추고 시청해주신 분이 계세요. 눈물을 감추고 아까 강만님 방금 가셨죠? 그럼 빼고 재용님의 그 단신이 가셨어요? 가셨어. 그럼 고창에서 왔어요. 진행이 빨리 되다 보통 좋다. 고창에서 왔어요 갈게요. 그리고 나서 도솔기 눈물 가시고 양평 언니가 먼저 반응 차고 나와볼게요. 괜찮으시죠? 네, 고창에서 왔어요 갈게요.